네, 경희 피레타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선상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에서 이렇게 줄이 가면서 피부가 두터워지는 하나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요. 선상태선의 발생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토피나 습진에 비해서 굉장히 드문데, 그래도 한번 걸린 환자분들은 좀처럼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선상태선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상태선의 발생 기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선상태선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세포가 손상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 또 기압, 온도, 습도,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수술, 이온, 환경, 여건,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다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순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쫙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강제적으로 모공을 자꾸 닫게 되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공을 자꾸 닫게 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는 손, 발끝에서부터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 마찰을 피부에 강제적으로 줘서 모공을 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모공은 닫혔고 열은 발생하고, 그러면은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 태선화라는 것은 피부가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갈라지면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리체니피케이션, 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피부의 건조, 탈락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인설, 각질, 비등과 같은 증상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모공은 닫혀 있잖아요. 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바로 그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상태선 또한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부 온도의 상승은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선상태선의 전반적인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우리가 줄무늬 모양의 태선 현상이 생길 때 선상태선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상태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을 역순으로 가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고,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킬 때 선상태선은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4대 치료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최적화, 심부 온도를 빨리빨리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염증 치료한다고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는 순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닫혀버리죠. 그럼 열 에너지는 원활하게 또 분산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태산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상태에서는 진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러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을 강구할 때만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선상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